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봐요, 집들. 집에서 뭔 집을 또 보라는 건지 했더니 세상에 거실벽을 차지하고 뭐예요? 있는 각양각색의 한옥들. 한두 채가 저 네. 전부? 한두 채도 아니고 이게 다 어디서 난 것이냐? 모양도 다 달라요. 네. 그걸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아, 그럼 왜 누가 만들어줘요. 내가 혼자 이거 딱 다 만들었지. 혼자서? 23채. 집 하나 완성하는데 서너 달. 그렇게 5년간 지은 집이 무려 23채라는데? 멋진 2층 한옥에 외적의 진입에도 끄떡없을 성문. 게다가 물레방아 돌아가는 방앗간까지 완벽하게 재현. 오로지 어린 시절 기억과 상상으로 지었다는 것이 믿기들 않는다. 제대로 돌아가는데요? 다 돌아가는데요? 네. 내가? 네. 아니, 그 아낙네도 계시고. 네. 그냥 적당히 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쓴 거예요. 각도는 대체로 약 30도 정도. 비 올 때를 대비해 각도까지 계산했다는 기와 지붕은 실제 한옥과 판박이. 기둥 하나, 석가래 하나 올린 솜씨가 어찌나 섬세한지. 이 조그만 집에 한옥의 미가 그대로 살아있을 정도. 참 색감이 예쁘네요. 흙으로 흙을 발라서 돌로가 전부 축대를 쌓고 그랬어요. 요거는 우리 저 실제 그 축소판인데 우리 동네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게다가 실제 한옥과 똑같이 만들었다. 아, 이게 그거예요. 어머나. 어머야. 이쯤 되면 복사기 아닌가? 한옥 복사기. 똑같아요. 이 색깔의 숫자나 기와 숫자 이런 거는 실제하고 숫자는 똑같아.